오늘 다리 MRI를 찍었는데 이렇습니다. 붓기가 3주가 넘었는데 이게 붓기가 안 빠지잖아요. 이렇게 좀 안에 좀 부어 있어요. 여기 또 언제 이렇게 멍이 들었는지. 이쪽으로 좀 걷기 힘들게 왜 그런지. 오늘 MRI 찍어보고 보니까 고관절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허리에 주사 하나를 맞고 엉덩이에도 하나 맞고 그랬더니 좀 괜찮아졌어요. 근데 주사라는 게좀 처음 맞을 땐 괜찮긴 한데 며칠 지나면 풀려. 꾸준하게 계속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. 병원 가기가 너무 싫은데,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은데. 그래도 좀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맞아야 될것 같고. 그래서 열심히 주사를 맞아야 할것 같아요.